나의 수지 장엔되었네. 한우보다 높으신 주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사랑. 바라가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가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주님이 터지게 하신 은혜의 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노끈에 결박된 채 레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얼마나 삼손을 미워하고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지 사람들이 끈으로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삼손의 힘으로 자기를 결박했던 끈을 어떻게 되냐 끊어줘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근처에 나귀 턱뼈를 잡아서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 참 삼손이 무서운 게 아주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무기가 아니죠. 그냥 턱뼈로 뼈다귀로 뼈다귀를 가지고 천명을 죽였다. 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고 무서워 떨었겠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블레셋을 잡혀가려고 했지만 싸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떤 기적 같은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줄에 묶여서 이제 포로가 된 신세인데 하나님의 영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싸워 이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삼손이 이제 승리한 이후에 갈증을 느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너무 목이 말라서 목말라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샘이 터져요. 여기서 신기한 것은 왜 그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없었을까? 또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삼손은 유혹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오늘의 핵심은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레이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그의 발에 두른 노끈이 마치 불에 타버린 삼매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은 노끈이 그 손에서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옷 입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뭐예요? 코트를 입고 더 추워지면 점퍼를 입고 털옷을 입고 그럼 어떻죠? 옷을 입기 때문에 따뜻해지고 옷을 입기 때문에 보호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또 실내에서는 그 옷을 입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옷을 벗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옷을 입는 동안에 우리는 따뜻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덮어주는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겉에서 이렇게 우리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죠? 성령이 임하셨다가
우리가 벗어 던지면 어떻게 돼요? 또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뭐죠? 너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구약 우리는 모세나 뭐 다윗이나 엘리야나 뭐 심지어는 삼손이나 이런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을 보면 어때요? 막 부럽죠. 와 대단하다. 사자굴에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성령으로 덮어주셨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도 성령이 덮어주셨어. 천사들이 보호해줘.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와, 놀랍습니까? 근데요 오히려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보면서 더 부러워한다는 거야. 왜요? 야, 너희들은 성령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냐? 방언을 말했을 때 느낌이 어땠냐? 성령의 계시가 임하고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어땠냐? 오히려 구약의 사람들은 신약 시대의 성령 충만을 어때요? 더 부러워. 왜? 구약에서의 성령이 임한 거는 그냥 잠시 잠깐이에요. 삼손이 항상 성령이 강하게 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막 놀라운 능력이 말이죠. 그럼 또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힘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그 힘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내려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아니 앞에서도 이미 뭐 삼손이 처음으로 그 강하게 내려온 게 언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그때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사자를 찢어 죽이니라. 무슨 손으로? 맨손으로. 맨손으로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발톱이 있고 막 이빨이 뭐 예? 몽둥이로 뭐 무슨 무기를 가지고 아니요 맨손 사자를 찢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왔는데 뭘 또 내려오냐고 아니죠. 또 이 앞에서 또 저희가 어제 본 거는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어. 또 여우를 잡아서 또 불을 붙여서 또 지역을 불살라버려 블레셋을 공격하는 그 삼손이 힘을 내는 그 순간순간마다 물론 그 근원은 또 나시리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런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영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감싸버린 노끈이 풀어져 버렸다. 결박이야, 결박.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면 결박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묶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포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죄의 포로, 블레셋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삼손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 때 삼손을 둘렀던 그 모든 노끈이 결박이 풀어져 버렸네. 이건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죄로 우리를 악한 것으로 뭐 했던 묶었던 모든 어둠의 결박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죄가 뭐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뭐예요?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주는 무서운 게 뭐예요? 물론 코로나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그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뭐 움직일 수,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돼 있죠? 결박이 된 거나 마찬가지. 이와 같이 여러분, 죄는 우리를 결박시키고 우리를 붙잡아 버리고, 악한 영은 어때요? 우리를 눌러버려요. 억압시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종노릇하게. 죄의 종노릇하게.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 능력을 경험했지만 주에 가면 또 삼손은 유혹에 빠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삼손 스스로가 놀라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방금 죽은 낙나귀 턱뼈를 찾아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말했어요. 당나귀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여 당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경험한 이 삼손. 1,000명을 이 자기 스스로도 놀란 거야. 어떻게 이런 힘이 임하냐. 막 불끈불끈 무슨 뭐 그 놀라운 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블레셋을 싸워 이긴 것처럼 악한 것을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요한일서 말씀에 예수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삼손이 있기 때문에 삼손에게 뭐가 있으니까요? 힘이 있으니까 그 삼손이 다스리는 20년 동안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힘이 있을 때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이 건들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을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그 턱뼈를 그의 손에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라마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삼손은 몹시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삼손은 강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목말라졌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이에 있는 한 움푹 패인 곳을 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서서 그는 물을 마시고 제정신을 차려 기운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곳을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레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실 때 목말라서 부르실 때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쓰러져 죽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땅에서 뭐가 나오게요? 물이 나오게요.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요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지금 죽을 위기를 하나님이 살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사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이 정말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제 그 책을 보다가 성령님에 대한 그 책을 이렇게 보여야 됐는데,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물어보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때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런다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물어보지 않고 간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아무리 충만하게 임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뭐 할 때요? 인정할 때. 삼손이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누구한테 구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지를 않으면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부모님께 구해요. 구해요. 아이들의 특징은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전화를 걸어요. 아이스크림 사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럼 그 말을 듣고 부모는 그거를 사가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먹고 싶은데 자기가 가서 사온 게 아니라 뭐만 했어요? 구했어요. 요청했어요. 결과는 뭐죠? 그것이 와요. 와요. 구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님께 구합니까? 부르짖습니까? 그분께 말씀하고. 성령의 역사는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고 문제를 얘기하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물어보고 물어보고 물어보면 그분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부르짖었을 때 땅이 갈라져서 물이 샘솟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여기서 사사로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맺게 돼요. 성령이 맺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삼손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뼈다귀 하나로 말도 안 되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가 몸 기도하니까 맨 땅에서 샘이 터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친밀해지고 성령님께 질문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모든 일을 내 혼자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노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받아 평안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을 힘입게 하옵소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샘물이 터지듯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생수와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시는 성령의 그 생수가 넘치게 하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임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